업자 사용 후 아이템 파괴 확률 낮추는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업차는 파이트 시 IP 차이가 너무 날 때 많이 사용합니다. 모던 스토커에서 업차 사용자도 있습니다. 업차는 사용 30분 후 내구도가 낮아지거나 파괴됩니다. 혹시나 해서 수리를 해봤지만 많이 파괴됩니다. 지금부터 업차 낭비 살리는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업차 후 30분 전에 무기 빼는 게 좋습니다. 빼는 순서는 음식 빼고 머리, 물약 빼고 가슴, 가방 빼고 신발, 망토 빼고 보조 무기, 양손 무기일 때는 무기를 빼시면 됩니다. 아, 이 살아있네. 실험 결과 순서가 다를 시 한 개 정도 파괴가 많았습니다. 빼고 머리. 아, 원래 비싼 거 먼저 빼야 돼. 가방 빼고. 이제 깨진다. 가방 빼고. 가방 빼고. 뭐 하시는지 뭐 하시는지. 오버차지 빼요, 오버차지. 자, 이제 아, 무기 깨진다. 망토 빼고. 와, 다 살았다. 꼬르기네. 저희 길드원은 이 방법으로 이득을 봤습니다. 이 방법은 파괴 확률을 낮추는 거지 100% 살리지는 못합니다. 재미삼아 해보시고 이득 보세요.